도도하고 섹시한 배우 김혜수, 그녀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영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11번째 엄마는 까칠한 새엄마로 변신한 김혜수와 이미 10명의 새엄마를 갈아치운 정과를 가진 소년이 처음으로 만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너는 어떤 여자가 황정민, 류승범, 김지영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한 기대작인데요. 끝까지 붙어있는 엄마.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영화가 그 사실은 캐릭터들이 굉장히 그 현실에 그 발을 담그고 있지만 굉장히 강하고 거칠어요. 그런데 뭐 류승룡 씨, 황정민 씨도 김지영 선생님 뭐 아시다시피 워낙 그 일상적인 생활적인 연기에 강하신 분들이잖아요. 개성 있는 배우들이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김혜수는 얼마 전 11번째 엄마의 포스터 촬영도 마쳤는데요. 노래를 바꿔주세요. 정말 죽겠어요. 포스터 사진 한 장을 찍더라도 포스가 느껴지네요.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그냥 그 여자의 인생 그리고 이 아이의 관계, 제가 가장 머릿속에 마음속에 뒀던 건 내가 본 마지막 영화 속에서의 그 재수 어린아이 어린이 그 재수의 모습을 계속 생각했어요. 도망갈 거면서 왜 왔냐고! 아역 배우 김영찬과 호흡을 맞춘 김혜수, 실제 엄마보다도 더 아이를 챙기는 자상한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저는 아이들이랑 좀 그 쉽게 친해지고 어울리는 편인데, 첫째는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아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나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를 푸는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선 김혜수의 엄마로의 변신이 전면에 걸렸는데요. 김혜수에게 실제 어머니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어릴 때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저희가 형제가 많지만 또 저한테는 그냥 엄마와 그냥 딸 이상의 어떤 유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인생에 정말 특별한 분이고 엄마 없는 나 혼자만은 사실 생각이 잘 안 될 정도로. 엄마라는 말만으로도 순수해지는 그녀. 그러나 김혜수는 스크린 속에서는 언제나 팔색조처럼 변신을 거듭해왔는데요. 영화 타짜의 섹시한 정마담 역은 아직도 팬들의 머릿속에 강렬히 남을 정도로 변신이 새로웠죠. 뭘 어떻게 한번 나야지. 일단 스토리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캐릭터, 뭐 정마담 캐릭터가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매혹적인 캐릭터죠. 예. 그러니까 영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여배우들에게는 정말 매혹적인 캐릭터예요. 김혜수가 타짜의 정마담에서 보여주었던 엄청난 에너지와 파워가 이번 영화 11번째 엄마에선 또 어떻게 표현됐는지 기대되는데요. 혹시라도 외로우신 분, 어떤 이유에서건, 그리고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보시면 오히려 위로가 되고,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하지만 잠깐 잊어버리고 있는지를 일깨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영화 11번째 엄마 11월 29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들께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